시설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벌써 먼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. 네. 자, 이 문재인 노란 휴지입니다. 이 노란 휴지는 장 기자도 알고 계시죠? 2022년도인가? 네. 그 김건희 씨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신업 씨가 이 문제도 문제를 얘기했었죠. 논란이 되니까. 네네. 당시 이제 그 칼럼니스트인 황교희 씨가 저렇게 비싼 휴지, 그러니까 우연히 잡힌 사진에 저 휴지가 잡혀서 저게 굉장히 고가품이다라고 SNS상에다가 이제 지적을 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.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서 대신 해명을 실어줬습니다. 그 해명 내용이 막 코바나 콘텐츠 직원인가 누가 그냥 하나 갖다 놓은 거다. 네, 김건희 여사가 계속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. 우연히 하나 갖다 놓은 거를 하나 갖다 놓은 게 잡혔을 뿐이다.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해명을 했었는데 그 해명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이번 그 몰카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. 그러네요. 보니까는 이렇게 뭉텅이가 있는 것 같아요. 한두 개가 아니라. 네. 아니 5월 19일에 이제 저 휴지 논란이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 시기는 9월 13일 아닙니까? 그럼 네 달 동안 한 롤로 계속 썼다는 얘기입니까? 이 말에 맞으려면. 근데 일단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수지를 이렇게 막 싸서 막 보자기에다 막 해 놨잖아요. 그렇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네. 그 지금 당황하셨네요. 예, 예. 그래서 뭐 이게 뭐 노란 휴지 쓰든 파란 휴지 쓰든 뭐 빨간 휴지 쓰든 그거는 본인 취향이니까 뭐 알아서 할 일인데 그렇죠. 어쨌든 해명과 다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? 일단 문제는 거짓말했다.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. 저 노란 휴지가 국산품이 아닌가 보죠? 저게 수입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포르투갈산 어디산이라고 채팅방에 한번 올리셨던 맞아요. 어떤 분이 그 일반 그냥 저희 시중에서 살 수 있는 하얀 휴지 같은 경우는 24롤에 한 15,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뭐 요거보다는 뭐 훨씬 더 비싼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. 그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목사님도 잠깐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그 노란 휴지로 가래침을 뱉어서 거의 또 접견하고 있는 책상에 올려놓고 그랬던 거예요?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은 거죠. 영상에 잡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다 가래침을 뱉은 겁니까? 그 발 밑에 쓰레기통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계속 버리는 거는 괜찮죠. 네. 그것도 안 괜찮아요. 아니 그것도 안 괜찮은데 그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. 예의를 지킨다면.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 앞에 수북히 접견자 앞에 쌓아놓는다는 거는 최악의 에티켓이고 윤리 감각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저걸 저도 SNS를 활발히 했기 때문에 황교익 선생 그 사건을 알아요.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아까 보였던 그 영상이 보자기로 덮어놓은 거예요. 다른 접견자들이 와서 그게 노란 휴지를 이제 무더기로 싸놓은 건데 논란이 될까봐 다른 걸로 덮어놓은 겁니다. 그게 아까 그게 네. 다 노란 휴지예요. 그게 아, 네. 롤백으로 다 돼 있는데. 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돈이 있으면 뭐 호화로운 것 비싼 것 쓸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영부인이 된다는 거는 캐릭터가 영부인이다 하는 것은 정말 근검할 수 있는 모습, 절제미 같은 거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거의 재벌 이런 이미지 재벌의 이미지의 영부인 또 이런 서민들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물품을 쓰는 영부인의 이미지 이거는 국민들과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.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네. 뭐 좀 어떤 목회자가 저도 그걸 존중했지만 어떤 목회자가 그 자기 교회 안에서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마지막 신자 집에 칼라 테레비를 구하는 걸 보고 그 목사님도 칼라 테레비를 그때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다 아우르고 모든 사람한테 먼저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장 기자 그 김건희 여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가서 뭐 오뎅도 먹고 말이죠.
아주 서민들과 친근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언론에서 보도했던 걸 기억하고 또 대통령실에 올라있던 영상 보면은 사진이 나가는 거 보면은 상당히 수수한 모습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뭐 외재산 그 노란 유지를 저렇게 다발로 쌓아놓고 네. 이런 모습들이 참 신기합니다. 아주. 네. 네, 정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흔히 쇼라고 하죠. 네. 쇼잉.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어떤 서민적 행보를 보이는 것까지는 저는 기자로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다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호화로운 삶을 이면에서는 살지만 앞에 나가서는 또 서민들을 챙기는 모습을 뭐 보여주는 거는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저 휴지 가 얼마짜리냐인 것보다도 네.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래침을 뱉은 휴지를 그 앞에 쌓아놓고 있고 지금 영상에는 편집이 안 됐는데요. 아, 또 사실은 다른 게 있어요? 쌓아놓은 휴지를 다시 펴서 다시 사용하는 그 장면도 영상이 잡혀 있습니다. 대박이다. 아, 진짜.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지. 그걸 뭐지 얘기하다가 아, 좀, 그, 이렇게 떠서 네. 또 이렇게 아무튼, 하는 거지. 예. 그 영부인이면 영부인답게 제발 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 쌓아놓은 휴지를 다시 펴서 근데 그걸 목사님 앞에서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제 다음 적견자가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? 내가 나오고 네. 세 명의 적견자가 들어갔는데 선물꾸러미 쇼핑 가방 들고 그분들도 똑같이 그렇겠죠. 제 앞에서만 그러겠어. 그분들이야말로 더 서민들이죠. 저보다는 더 그랬겠죠. 목사님 들어가셨을 때 그 네. 노란 휴지 가래침 뱉은 노란 휴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까? 그렇진 않았어요. 목사님하고 접견하면서 네,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. 저하고 아, 대화 나누면서 이제 생성된 그 현상들입니다. 그게 미리 되어 있었다면 조금 이해는 돼. 그런데 그래도 문제죠. 손님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손님을 맞이해서도 안 되는데 저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. 아니, 그래도 손님이 바뀔 때마다 휴지 한 번씩 버려주긴 하나 보네요. 왜 내가 미선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해외 순방 갔을 때 외국 수반들, 국가 정상들, 뭐 국왕 주최 만찬이나 뭐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하면 보통 1시간, 2시간이잖아요. 근데 외국 국가 정상들하고 파티할 때 가래침 뱉는 거 보셨어요? 한 번도 못 봤잖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참을 수 있다는 거야. 충분히 누구 앞에서든지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그냥 만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하는 거야. 그 현상이 나긴 나는데 참아도 되지만 참지 않는 거지. 그거 분명한 겁니다. 그거는. 임 소장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, 지금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. 너무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? 7시간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을 보면 거기서도 가래침을 뱉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대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가래침 뱉는 소리가 잘 포착이 안 됐는데 특히 내가 특정해가지고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.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를 누님이라고 불렀잖아요. 전화 통화할 때 누님 내가 누님 한번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난 후보잖아 후보니까 난 인터뷰 안 되고 대신 우리 오빠 소개시켜줄 테니까 우리 오빠 인터뷰해 하면서 확 그 하는 장면이 나 크게 들려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그 7시간 녹취록을 이제 문서화한 거 소리를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만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건강 뭐 기관지염이 있으신지 축농증이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장인수 기자님이나 우리 박 PD님한테 내가 부탁한 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밥 먹다가 이 텔레비전 보면 밥을 먹겠습니까? 가래침 뱉는 거를 자, 국민들이 예. 마이크 드리겠습니다. 아니 정말 얘기만 들어도 사실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 네. 가래침 뱉는 영상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제가 맘만 먹으면 볼 수는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보기 싫었습니다. 제가 차마 저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배우자의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너무 화가 나 참담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끝까지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듭니다. 근데 보시지 마세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있는 새로운 휴지에서 가래침을 뱉는 것도 아니라 이미 뱉은 것도 또 뱉어?
아니 이건 우리가 소위 이렇게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. 혹시 식사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화장실에 있는 휴지로 또 그런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? 여기 있는 걸 그냥 손님 앞에다 두고?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야. 아니 저는 진짜 너무 참담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.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갑니까? 우리 임수장께서도 가정주부시지만 되게 저런 화장지는 딴 데 창고나 넣어두잖아요. 네. 필요할 때만 하나씩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? 그쵸. 저렇게 쌓아놨어요? 아니 그걸 어떻게 손님을 앞에 두고 침을 뱉고 거기다가 한번 뱉었던 침을 또 뱉고. 아 제가 아무리 저는 집에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런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. 근데 손님을 앞에 두고?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8분간 총 4차례 그 가래를 뱉으십니다. 그리고 아 지난번 28분짜리 동영상에서요? 그러니까 예, 총 37분이고 대화는 28분인데 28분 대화 동안 총 4차례 가래침을 뱉고요. 네. 적나라하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아... 적나라하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. 차마 근데 그건 안 보여주시는 차마. 이 김건희 여사가 좀 특이한 거는 이 가래침을 뱉을 때 사람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가래침을 뱉는다는 겁니다. 굉장히 좀 특이하십니다. 예. 그러면 그 앉아 있는 사람은 뭐예요? 이거를 공개하라는 그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많은데 네.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우리 제보자인 목사님에 대한 부당한 수사, 부당한 공격이 정권으로부터 가해진다면 네. 그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겠습니다. 네. 면전에 사람 앞에 놓고서 가래침을 뱉었다는 거죠. 눈을 마주치고 그러니까 눈을 고개를 돌리지를 않고 말을 하는 중간에 상대방 눈을 보면서 뱉으시고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장 기자님이 약간 저기 이제 연기력이 좀 떨어지는데 보통 이제 유 교수님이 뭐 가래침이나 코를 풀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몸을 살짝 돌리고 하잖아. 이렇게 한다든지 아 죄송합니다. 잠깐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코 좀 풀게요. 이러잖아요. 근데 그렇죠. 그런 게 없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니까 당신 가래침이야 뭐 그런 거야. 이게 웃어야 돼요. 울어야 돼요. 진짜. 그러니까 이제,